최근에 주요 언론사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나노플라스틱 폭탄이었다.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플라스틱 폭탄을 먹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으로 환경 분야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환경과학과 기술저널에 발표된 SCI급 논문입니다. 언론사의 댓글과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들을 보면 겁만 준다, 또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 광우병 선동하는 놈들과 같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면 나노플라스틱 폭탄인 걸까요? 연구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했습니다. 나일론백과 일반적으로 커피를 담아 마시는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이 왜 플라스틱이냐? 이 종이컵의 표면이 로우 덴스티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커피컵에 섭씨 100도씨로 달궈진 매우 순수한 물, 초순수, 그리고 상온의 초순수를 두 개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 샘플들은 상온에서 약 20분 동안 보관되었습니다. 나일론백에서도 90도로 달궈진 초순수와 22도의 초순수를 담그고 1시간 동안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매우 순수한 물을 붓거나 아니면 또 실험 기구에 옮기는 과정 등에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험 결과는 엉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보면 몇 초 동안 노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하겠지만 고온에서 훨씬 더 많은 입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일론백의 결과를 먼저 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 100나노미터 수준의 나노플라스틱들이 상당수 검출되었습니다. 커피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일까? 이 표는 각 샘플들에서 검출된 플라스틱 입자들의 평균 사이즈와 얼마나 많은 양이 검출되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로 보기 쉽게 확인해보죠. 상온의 나일론백에서는 무려 물 1리터에 약 24조 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90도까지 올리면 1리터에 35조 개의 입자가 검출됩니다. 커피컵은 어떨까요? 상온에서는 2조 8천억 개, 100도에서는 5조 1천억 개가 검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했는데요. 솔직히 누가 일회용 컵을 재사용을 하나 싶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면요, 오히려 나노플라스틱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1회 재사용 시 1조 6천억 개, 2회 재사용 시 2조 2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농도를 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나일론백의 경우 90도에서 무려 20ppm 수준의 나노플라스틱 입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초순수에서는 0.0이니까 약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커피컵의 경우에는 섭씨 100도씨에서 0.71ppm 수준입니다. 나일론백이 커피컵보다 나노플라스틱의 개수부터 농도가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이 수치들은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수준일까요? 나노플라스틱은 인체에 정말로 해가 되긴 한 걸까요? 김승규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아직 인체에 대한 영향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통제해야 될 변수들이 많고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도의 뜨거운 커피가 든 커피 전에 5조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있다는 거, 그건 오케이. 하지만 얘가 전부 내 몸에 쌓이진 않을 거예요. 상당수가 오줌으로 배출되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배출될까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의 몸속에 나노플라스틱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분석하고 커피컵에 든 커피를 마신 다음에 특정 시간 간격으로 이 내 몸속에 나노플라스틱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른 다음 또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력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를 뽑아서 측정을 하면요, 내장에 흡수되는 이제 플라스틱을 관광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내장에 흡수된 플라스틱은 또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 인간을 독성이 있는 플라스틱의 실험체로 쓴다는 것인데 연구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류는 고작 1907년에 플라스틱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지 고작 1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고작 110년으로는 그 소재가 해를 끼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플라스틱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고 독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2018년 성균관대 정창범 연구원은 나노플라스틱이 될수록 생물의 독성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은요, 플랑크톤이었습니다. 같은 연도에 미국 엘라베마대 연구진도 따개비를 나노플라스틱에 노출시키고 성체가 되어 홍합이 되고, 그 결과를 보니까 홍합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것을 확인했죠. 플랑크톤이나 홍합 같은 미생물 혹은 작은 생물들에겐 해가 되겠지만 거대한 인간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로 해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노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수돗물뿐 아니라 맥주,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해가 될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과학기술력으로는 모릅니다. 중앙일보의 이제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님께서도 이를 두고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더 걱정스럽다, 이런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셨죠. 실제로 2016년 스웨덴 읍살라 대학 연구팀은 사이언스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힌다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후에 이 결과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스웨덴 정부는 연구비를 끊어버렸고 또 향후 2년 동안 연구비 지원 자격도 박탈했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플라스틱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MIT의 앤드루 메가페 교수가 말했듯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환경이야 뭐 알바 아니고 경제에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여러가지 나라들이 많겠죠. 또 선진국이야 뭐 이제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이라던가 후진국에서는 환경이 오염될 테니까 플라스틱 말고 친환경 소재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도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 생각에는요, 오염을 줄이려면 정말로 뜬금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가난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소재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쓴 노력은 병행을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려면요, 여러분 뜬금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난을 먼저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제 오염 물질들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도의 인디라 간디는 1972년 UN 환경회의에서 말합니다. 가난이 가장 큰 오염원이다.